안녕하세요. 제주총각입니다. 저는 야외에서 촬영을 할 때 핸드폰과 고프로를 함께 사용하는데요. 두 가지 짐벌을 모두 챙기려면 짐도 많아지고 이게 너무 귀찮기도 합니다. 짐벌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죠. 오늘은 오즈모5 짐벌에 사용할 수 있는 고프로 어댑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이 제품은 제가 전에 구매한 어댑터인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참 좋은데 오즈모5 클램프에 제대로 맞지 않고 무게도 고프로 쪽으로 쏠려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힘이 좋은 짐벌에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즈모5가 좀 비실비실하죠? 이게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어댑터입니다. 모양이 완전히 다르죠? 굉장히 기계적인 느낌인데요. 가격도 엄청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비싸다는 뜻이죠. 제품을 들어보면 무게가 좀 느껴집니다. 고프로 무게를 맞추려고 한쪽을 무겁게 만들어 놨는데요. 고프로까지 거치하면 오즈모5가 버틸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우선 제품을 살펴보면 한쪽은 고프로를 거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고프로뿐만 아니라 다른 액션캠도 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편은 쇠뭉치라고 해야 할까요? 아주 묵직한 느낌인데요. 액션캠 무게에 따라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프로를 거치해 볼까요? 고프로를 거치하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조금 멋있게 보이죠? 이 어댑터는 사실 별게 아니라 고프로를 핸드폰 사이즈로 만들어서 짐벌에 거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생각하는 게 어렵지 사실 별게 아닌 물건이죠. 이제 이걸 핸드폰 느낌으로 짐벌에 거치하면 됩니다. 오즈모5가 조금 버거워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촬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중심이 잘 맞아서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고프로는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어서 짐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고프로도 짐벌이 필요하긴 합니다. 고프로가 수직의 흔들림은 잡아줄 수 있지만 수평을 맞춰주지는 못하는데요. 짐벌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상이 기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비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제품의 단점은 짐벌의 촬영 버튼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촬영할 때 고프로 촬영 버튼을 매번 눌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고프로는 말로 촬영이 가능하죠. 이런 기능을 사용하면 불편함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국내 사이트에서는 역시나 이 제품을 매우 비싸게 판매하고 있네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면 배송비 포함 25,000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링크는 아래 있는 글에 남겨두겠습니다.